드립니다. 5586님. 친구랑 부산 놀러 갔는데 입이 얼마나 짧은지 회도 못 먹는다, 돼지국밥도 못 먹는다, 꼼장어도 못 먹는다, 부산 별미는 다 못 먹는다고 해서 돈가스랑 삼겹살만 먹고 왔습니다. 아, 부산 가서 아유, 부산 맛집은 하나 뭐 밀면도 못 드시고 다 어떡해. 국밥은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먹는 궁합이 잘 맞아야 좋은데 여행은 사실 반 이상이 먹는 맞아요. 거잖아요. 진짜 먹는 거 중요해요. 그래. 어떻게? 내가 다 아쉬워. 아쉽다.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그니까요. 이서영님. 여행 가서 자기는 야행성이라며 다들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다가 꼭 어디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왜 이리 일찍 일어났냐며 점심 먹고 천천히 움직이자며 수면 패턴이 안 맞는 친구요. 정말 다시는 같이 안 가고 싶어요. 그래, 못 가. 그러니까는 낮에 보통 우린 다 야행이잖아요. 야행성이긴 그러니까 하죠. 이게 조식은 다 포기하고 맞아, 막 맞아. 12시쯤 일어나는데 맞아. 만약에 반대로 막 6시 반부터 깨워갖고 막 조식을 막 먹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그 절충안을 찾아야 돼요. 맞아. 한 9시, 10시쯤으로. 그러니까 친구도 좀 늦게 일어나고 그래. 나도 조금 일찍 일어나고 그래,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이건 힘드네. 너무 이기적인 거고. 맞아. 맞아요. 어렵네요. 네. 예. 최윤경님. 갯돈으로 장 볼 때 이것저것 무조건 많이 사라 하고 결국엔 다 못 먹고 남기면 다 챙겨가는 친구. 있어. 있어요. 그렇게 살림에 보태면 좋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거는 속에 보이는 행동이라 다 못 먹을 걸 또 사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은근슬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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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있어, 있어. 가져가고 나중에 다 같이 쓰는 돈인데. 그래. 이러지 맙시다. 아, 정말. 예. 권성균님. 여행 가서 하루 종일 남친한테 연락하는 친구. 사진 찍으면 톡으로 사진 전송하고 여기 너무 예쁘다 자기 다음에 같이 오자 이러는데 나랑은 예행 연습 온 거니? 아니, 아 이거 기분 나빠. 맞아. 그리고 너무 피곤해. 계속 깨톡. 깨톡. 맞아 맞아. 깨톡. 근데 나랑 밥 먹으면서도 거기랑 계속 깨톡을 하니까 맞아. 밥을 셋이 먹는 거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같이 좋은 데 갔으면 그냥 둘이 즐기면 되는데 아 여기 진짜 남자친구랑 왔어야 되는데 하면은 나랑 온 건 뭐가 돼? 약간 이런 걔랑 오지. 그리고 계속 맞아. 대놓고 영상통화하고 계속 그렇게 찍어서 맞아. 동영상 전송하고 나랑 가면서 계속 동영상 미쳐 미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좀 같이 얘기하고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돼 안 돼요. 우리 네. 이러면 또 우리 보고 또 나쁘다 하려나. 남친 있는 분들은 또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적당히 그래. 그러면은 그냥 애인 있는 분들끼리 가시라고. 우리 빼고 우리 빼고 애인 있는 분들끼리 맞아, 맞아. 가서 서로 그냥 이렇게 그래, 거의 서로. 더블 데이트하는 그렇지, 느낌으로 맞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빌런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럼요 그럼요 각자 핸드폰 들고 그냥 그래 그래 여기다 이거 지고 다녀 여기다 이거 지고 아이 그 뭐야 헤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넷이서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자고 옛날에 김한선님 그 인형처럼 인형처럼 이렇게 넷이서 다니자고 이렇게 더블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